그 라이브 스트림으로 자동으로 올라간 파일이 큰 문제가 없으면 냅두고, 이렇게 막 중간에 끊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파일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올릴게요. 혼자서 어디까지 안 갔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다시 하면 되죠, 뭐. 까짓 거. 자, 다 들어오셨을까요? 희원이, 원엽이, 서영이, 승우, 건우, 동환이. 다시 들어왔나요, 다들? 들어온 사람 확인이. 안녕하세요. 들어온 사람. 빨리빨리 들어와 봐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동원이, 윤경이, 안녕. 윤경이, 윤경아, 울지 마. 울지 마. 나도 있잖아. 동근이, 안녕. 유튜버가 채톡을 안 본다고? 야, 씨. 두 번 쓰지 마. 아까 봤어. 다 네가 쓴 거 알아. 자. 가원이, 안녕. 아, 채팅을 보지. 보는데 나는 칠판을 나도 같이 봐야 되잖아. 이해해 주세요, 이 새끼야. 사랑해요. 자. 저기 안 들어왔네요. 희원아, 희원이하고 호윤이. 들어왔습니까? 희원이, 들어왔고. 호윤이 들어왔습니까? 저게 반존대인가요? 아. 존대가 아니라, 꼰대예요.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things가, 결국엔 여기 주어가 얘네들이니까. 얘네들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머릿속에, 명사 뒤에 있는 이 th나 wh가 형용사인데, 그랬을 때의 이 명사가 여기 뒤에 빠진 명사와 동일하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의 주어가 얘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개인과 사물은 얻기가 쉽다가 아니라, 쉽지 않다가 아니라, 얻어지기가, 그죠? 획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수동태니까 획득으로 가야죠. 획득. 되기가, 획득을 하는 것, 획득이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obtain하고 gain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타동사니까, 그 중에 삼형식이라는 목적어를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말은 얘가 수동태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 얘기했습니다. 건우야,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 꼰대. 호윤아 들어왔어요? 야, 선생님이 무슨 꼰대야. 선생님, 꼰대 아니에요. 라떼는 이런 선생님들을 진정한 스승이라고 얘기했어요.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라떼가 나온 거 보니 꼰대 맞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없는 게 혹시 주어가 되지 않았을까? 그죠? 주어가 cannot. 그랬을 때 어수를 잘 봐라. 조동사 다음에 be, pp 가운데 부사. 이 어수를 잘 챙기자. 그래서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않는 사람들. 쉽게 얻어지는 나 쉬운 남자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동사죠, 이렇게. attract, 끌다죠. attract가 끌다고. 이게 at입니다. 뭐뭐에 끌다. 끌다. 그래서 여러분들 contract도 컨트랙터, 여러분들, 이 컨트랙이 계약이라는 말만 있지 않아요?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병이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 디시즈 하면 병에 걸리다예요. 악마와의 계약? 약간 이런 느낌? 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는 거? 계약이라는 뜻에 이게 끌어당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끌어당기다.
끌어당긴다.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3월달이 돼서 학교회가 개학을 하고 나면 이런 애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내신에 딱 나올 애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집어드립니다. 물론 내가 다 집어드려요. 이렇게 뭔가 복잡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얘들아, 웨더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온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애들아, when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때그때 자리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매더는 뜻이 뭐냐? 인지 아닌지. 아니, 그거는 인지 아닌지는 민지죠. 아니, 뭐죠? 자, 인지 아닌지는 그 말은 명사 자리에 있을 때, 명사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명사 자리에 있으면 여기가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이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이 맞는데, 명사 자리가 아니라 부사 자리면 어떻게 해석할 건데? 부사 자리, 선생님, 부사 자리가 뭐죠? 부사 자리라는 것은 주어 동사 주절이 있고, 주절에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가거나 뒤에는 콤마를 대부분 안 찍습니다. 뒤에 들어가거나 하물며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부사 자리로 쓰이는 매너는 어떻게 해석할래? 즉,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whether you sell your artwork directly to the buyer at a farmer's market, market them through an art gallery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는 부사 자리예요. 지금 부사 자리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이 얘하고는 다르죠.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민지 아닌지? 자,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아,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딱 강의실에서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너희들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수업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저는 저기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계속 저 빨간 물만 보고 수업해요. 너희들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애들아. 이러면서 수업하다가, 이렇게 막 얼굴을 이렇게 보고 침도 튀겨가고 그죠? 막 이마도 때리고 막 막 선생님이 이렇게 막 코도 대신 긁어주고 막 이런 다정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자꾸 막 이렇게 말을 장난을 하게 됩니다. 말장난. 부사 자리에 가면 이거를 양보 해석을 하는데, 양보 해석하면 좀 잘 아직은 잘 모르니까 A이던 B이던 간에 상관없이 라는 although 해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A이든 B이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A이든 B이든이 중요치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동사 matter라는 단어를 써요. 이 matter가 명사로 쓰면 물건이나 사건을 말하죠. matter, 문제. 근데 no matter를 쓰면 동사로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no matter A or B예요. A인지 B인지는 no matter,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A를 하던 farmers market 딱 들어봐도 농부들이 와서 직거래를 하는 거죠. 공판장 이렇게 막
서울에 있는 근교에 있는 데서 그냥 농장에서 바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바로 팔아요. Farmers. 그것이든 아니면 B. 아트 갤러리는 딱 들어봐도 좀 고급지죠. 그죠? 갤러리에서 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거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Your price니까 너의 가격 하지 마시고, 너의 작품의 가격이죠. 너 작품의 그 가격들은 should not be affecting,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너의 가격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 주어를 행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액터로 보지 마시고, 그죠? 얘가 영향을 받는 대상이었죠. 대상.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 대상물이 주어였던 거죠. 그 대상물을 주어로 잡을 때는 상태를 쓰고 나서 비동사를 쓰게끔 돼 있어요. 비동사. 연결해 주는 비동사. 영향을 받은 상태 이담을 표현해 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번에 했던 그 개념 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영향을 주는 행위자의 입장으로 볼 거냐? 영향을 받는 대상물로서의 주어를 볼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주어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문법이 많으니까. 명사를 없앨 수 있는 문법. 가장 기본적인 게 관계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수동태를 연결해서 낼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결국에 원래는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주어를 없애버리고 동사를 분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명사를 생략하는 문법과 수동태를 붙여서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시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법 시험이라고 하면 어법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주간 테스트에도 나오겠죠. 이 어법 시험은요, 사실상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진짜로 개념을 아예 모르거나 이 문법에 대한 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특히나 뭐 3학년 가면 어법 시험에 나와 있는 개념과 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들어본 건데 들어본 또는 배운 하물며 문제까지도 풀어본 그런 문법들에 있어서 대부분이 어법이 나와요. 그래도 틀려요. 그럼 왜 틀릴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내가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공부를 다 하고 들어봤고 수업 시간에 배웠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는데 왜 틀리냐 이거죠. 첫 번째, 정확하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리가 아직 안 된.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에서 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다 배운 건데 본인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두 번째,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눈속임. 어법은 어떤 곳에다가 시험 문제를 내냐면요,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는 곳에다가 내요. 속을 수 있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요, 생략이에요. 생략.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면 잘 속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법은, 어법 문제는 자세히 따지면 사실상 정확한 어법 문제는 사실상 명확하게 따지면 정확한 해석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대명사 수일치가 왜 문법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랭크 1에서 배운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가 이게 왜 어법 문제예요? 이걸 몰라요? 단수 주어에 is 쓰고 복수 주어에 are 쓰는 걸 모르나요? 명사 대명사 수일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명사가 단수면 is 쓰고 복수면 they 쓴다. 이거 문법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의 어떤 습관?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이 없거든요. 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놓치니까 눈속임이죠. 그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슉슉슉 해가지고 눈이 속아요. 진짜로. 그래서 다 틀려요. 일치 불일치 문제 있죠. 일치 불일치 문제는 이거를 문법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누가 개념을, 누가 단수복수 개념을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도 틀려요. 그리고 매년 이게 랭크 1위에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랭크 1에서 배웠잖아요. 근데도 계속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습관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습관의 문제예요. 영어를 바라보는, 영어를 해석하는 습관의 문제예요. 단어만 가지고 대충 때로 맞춰서 하는 그 해석으로는 어법 문제도 계속 틀립니다. 근데 어법 문제를 틀리면 학생들이 다 뭘 생각해요? 문법을 또 풀어요. 해석 습관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whether는 whether you sell your artwork죠. 여기까지 끝났죠? 너의 예술 작품을 직접적으로 to 누구누구에게, 자, buyer 살 사람에게, 어디에서? farmers market에서 그렇게 팔던, 아니면 or, 여기도 또 you가 빠졌죠? market도 동사입니다. 너의 작품, 그럴 때 이 them을 잘 보시라고요. them. 또 it 하지 마시고 market them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전치사죠. through an art gallery, 갤러리를 통해서 팔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price should not be affected,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오. 호윤아, 입술 모양이 삼자 같으세요? 입술 모양이 삼자네요. 오오, 다 이해 가셨어요? 희원이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어요? 희원이, 호윤이. 그 다음에 희원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항구. 항구는 제가, 항구. 참, 네가 성이 뭐였죠? 배항구. 항구니까 제가 영어 이름 좀 지어드릴까요? Fort. Ship. 아, ferry 어때요? Ferry. Ferry port. 아, 이름 되게 좋다. Ferry port. 아,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이름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안해요. 자, 이쯤 되면 한국어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가지고, 아, 윤정이가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아, 이거는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 귀여울. 아, 우와. 우와는 뭐야, 야. 야. 보조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눈 꼽힐 때 이렇게 손 올리기 귀찮을 때 이렇게 손이 너무 들어올 때. 자, due to가 전치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의 뜻은 좋은 뜻이면 덕택에 이런 거고, 나쁜 뜻이면 너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윤경아, 우리 3월 달에 영어 1등급 나오면 쌤 이거 사드릴게요. 이게 딱 숫자잖아요. 1. 자,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나가면 욕먹을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due to에 이제 보통은 thanks to도 많이 쓰고, 그죠? 누구누구 덕택에. 참 발음 재밌죠? 오잉? 오잉? 어잉? 과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과자. 오징어 과자. 맞아요. 자, 그들의 특징 때문에. 자, 뭐하는? 여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를 그냥 이렇게 써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강한인데 강인함이라는 것의로 바꾸려면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를 이렇게 좀 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명사를.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강함이라는 것.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듀얼라는 얘는 좀 알아두세요. 듀얼. 여러분들 듀어링 아시죠? 듀어링. 이거를 전치사로 이게 동안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동안에 아니 너를 잠 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잠 깨워 주려고. 밥 먹고 나면 유독 잠을 많이 자니까 이게 선생님을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얘가 듀어라는 애에다가 동사형 접미사 이렇게 동사형 접두사를 붙이면 견디다예요. 즉 이게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다가 돼요. 그래서 endurance 이러면 인내심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듀어라는 그런 애한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시간을 견뎌내는 애한테 가능성이라는 able을 붙이면 이게 오래 버티는 애예요. 그거를 우리가 내구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강력하고 단단하고 내구성, 오래가는 특성 덕택에 그 덕택에 영국산 참나무는 사용합니다.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임을 얘가 행위자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얘는 대상자였던 거예요. 사용을 당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are 역시 동사는 하나만 써야 되니까 유수는 PP의 형태로 분사의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형용사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용되어집니다 for 뭣뭣을 위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오오. 여러분들이 그 4시에 하는 수업하고 선생님 뒤에 바로 쉬는 시간이 없어서 좀 힘들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예. 그래서 쉬는 시간을 내가 5분 주고 그 다음 4시에 있는 선생님한테 5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수업을 3시 10분 전에는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50분, 55분에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쉬고요. 원래는 저 뒤에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시간을 한번 볼까요? 25분?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잠도 좀 깨시고요. 밖에 나가서 잠도 좀 깨시고. 지금 나가십니다. 질문 있어요. 하세요.